물론 뒤지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맞추고 장성규 씨가 틀리면 저희가 10점 차로 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 파이팅! 그리고 2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역전할 수도 있죠. 네. 예. 먼저 풀칠까요? 어떻게 뭐. 근데 일단 뭐 쫓아오는 그 느낌을 좀 맛보고 싶으니까 네. 형돈 씨가 한번 먼저 가실까요? 오, 굉장히 네. 말씀을 예쁘게 잘하세요. 네. 뭐랄까, 이 짬니를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네네. 먼저 주시죠. 좋습니다. 예. 가자, 가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포털 사이트 프로필 기준으로 장성규보다 키가 큰 연예인은 누굴까요? 와. 김우빈, 이종섭. 와. 우와. 이거 너무 네. 어렵다. 포털 사이트 상으로. 선배님 몇이세요? 키는 얘기. 참고로 제 키는 187입니다. 진짜? 아, 포털 사이트예요? 나 저 알 것 같아요. 인성아 뭔데? 이거 김우빈 선배님인 것 같아요. 아, 어, 김우빈. 왜냐 선배님. 프로필상으로 187이신 것 같고 189. 어, 키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인성의 대답은 김우빈 선배님. 그럼 저는 파란색 이종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김우빈 선배님. 자, 내가 이름을 호명할 테니 소리를 질러. 이종석. 김우빈. 김우빈. 자, 김우빈으로 가도록. 좋습니다. 예.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저의 정답은 노란색 김우빈입니다. 김우빈입니다. 빈입니다. 정답! 예! 아, 아, 오케이. 아, 두 번의 찬스 성공하시면서 20점이 됐습니다. 네. 자, 10점 차이로 압박하고 있고요. 야, 이게 맞추게 되면 3배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3배 차이로. 3배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3배 차이로. 아, 어렵나 보다. 대한민국 드라마 악녀 중에 손꼽히는 캐릭터죠. 아내의 유혹에서 배우 장서희 씨는 눈 밑에 점을 찍고 복수를 하는데요. 맞아요. 어느 쪽에다가 점을 찍었을까요? 자, 보기 보여주세요. 혹시 우리 건배할까? 처참하게 박살날 너희들의 신념을 위해서. 진짜 어렵다. 방송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쪽이었거든? 아니지, 형. 방송 봤을 때 이쪽이었지. 그러니까, 얼굴 여기 있으면 이쪽이면 왼쪽이지. 왼쪽이지, 왼쪽. 방송에서 볼 때 오른쪽이면 왼쪽인 거네. 왜냐면 제가 그저께 제 방 봤어요. 네. 제 방 봤어. 이거 맞아요? 맞아, 진짜 제 방 봤어. 아, 왼쪽 갈게요. 왼쪽이면 파란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오른쪽이다. 오른쪽? 다 뒤로 젖혔어. 무의식 중에 셋 다 뒤로 이렇게 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갈게요. 아, 그게 제가 고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야, 왼쪽 맞아. 자, 강남. 네? 오른쪽 갈까요? 나는 왼쪽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은실이 보고 아내 유혹 보고 인생 아름다움 보고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구만 거기서 배웠는데 내가 봤을 때 왼쪽이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처음 끝대로 왼쪽.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믿습니다. 왼쪽 맞아. 어. 왼쪽. 네. 자, 성규의 선택은? 자, 갑니다. 왼쪽. 둘, 셋. 아, 그게 제가 고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쪽 부분에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야, 너 왜 그 고관절이 왜 안 좋아? 고관절이 왜 안 좋아? 아. 자, 이렇게 해서 60대 20으로 레디레고.